어제 그 완전 다 돌아가시는 분을 지금 해갖고 겨우 숨을 붙여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입원을 안 한다면 안 되죠. 나는 아주 제 살리고 싶지도 않고 제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아, 살려야죠. 아, 살리긴 뭘 살려. 살리면 또 그러는데. 살리면 또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그 애가 그렇지 않다면 살려. 근데 돌아가시게 놔둘 순 없잖아요. 아유, 나는 몰라. 나 아주 그 어떻게 하여튼 평생을 그러는 거야. 평생을. 내가 한두 번 그랬다면 죽일 년이지. 내가 죽일 년이지. 그러면 또 고쳐나 봐요. 또 나가요. 또 나가서 또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냐고. 아, 그래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오죽하면 내 막말을 근데 했어. 제가 만약 이제 어머니가 나타나시는 바람에 이제 보호자를 징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호자가 되면 저는 끝까지 할수 있는데 어머니가 여기서 포기를 하시면요. 난 못해요. 포기를 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셔야 돼, 지금. 나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해도 나는 제가 소생해서 나왔다 그래봐요. 나왔다 그러면 또 나가는 걸 어떡하냐고. 또 그러는 전 거를. 이름도 혜정 씨로 알고 있는데 효정이 아니네요. 현정이 현정. 김현정. 정. 아, 정현정. 정현정. 나이는 53세인가? 50. 저는 4세로 알고 있었거든요. 54세. 정현정 어, 씨네요. 54세인가 53세인가 그래. 나도 잘 몰라. 그러는데 68년생이야 걔가. 그러니까 아니 살려놓으면 자꾸 그러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내가 그랬어. 너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그저 정신병 있는 데 있잖아. 그런데 가서 너 지두새도 모르게 죽을 줄 아니까 너 그따 이제 한번 그러지 않기로 하자. 이제 막말로 너 이제 또한 번만 그러면 나 이제 사람 시켜서 그렇게 할 거다. 내가 그런 말까지 했어. 오죽하면 자식한테. 그래도 지금은 유독한데 숨을 붙여놔야죠. 어머니가 치료 아유, 안 된다고 하면 여 병원에서도 포기가 돼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해야지 뭐안 돼. 아유. 절대 포기해야 돼. 걔는 죽어야지 살아서. 내그 얘기를 꺼내는 건 맞는데. 내가 아주 막길이라고 그랬어. 막길. 요번에는 이제 진짜 막길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도 아파서 얘 간호도 못해. 나는 이제 지가 나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치료를 어떻게 하냐고. 뒤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나는 못해. 절대로 못해. 차라리 주님께 효도하는 거야. 제가 내 앞에 가야 돼. 왜 그러냐면 내 앞에 안 가면은 쟤는 저 어디 가서 송장도 못 찾아. 내가 잘저 송장 찾으면 잘 내가 잘 해줄 텐데 쟤가 내가 죽어봐. 쟤는 어디 가서 누가 해주냐고. 누가 저를 쳐주냐고. 내 그거 때문에 쟤가 내 앞에 가는 게 낫다는 거야. 차라리. 그걸 그 심정을 아냐고.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그렇게 노숙하면서 그러다 죽으면 누가 걔를 쳐줄 거냐고. 내가 죽으면 나도 걔 병간호하다 쓰러져서 응급실로 갔잖아. 삼성에서 가서 다 예예예 짐이거든요. 예예 우선 드릴게요. 예예 예,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 하나 받아놓을게요. 010 9418에 0075 공공 누구 번호세요? 예, 제 겁니다. 제 번호입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잘 아는 지인입니다. 혹시 어떻게 되세요? 나는 엄마예요. 아, 전화번호 주세요. 010. 그래놓고 지 애미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럼 내가 걔가요, 지 동생 하나, 나 하나뿐이 없어. 누가 거둘 사람이. 네. 그러면 내가 생각을 했어. 왜 그러냐면은 저거를 그냥 놔두면은 내가 죽으면은 누가 거둘 주냐고. 안 애기 그래요? 이름 뭐예요? 누가 거둘 줘? 최성우. 그리고 길에서 시체도 어디 갔는지도 몰라. 누가 거둬줄 사람은 지 동생이 못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내가 지금. 내가 나이가 이만해서. 그래도 지금 살릴 수 있는 분을 갖다가 그 뭐 아, 하면 안 돼요. 그렇다 보면 내가 쓰러지는데 제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갈 수는 없고. 아. 쟤를 어떻게 하고 가야지.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한 번만 더 살려보고 기회를 줘서 이번에 술 안 드시게 어떻게 뭐 요양원으로 보내든가 일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유, 선생님 말씀 내가 너무 고맙고 진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요. 사람이요 부모가 돼가지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아. 부모가 이런 말을 나올 때는 어둡해서 이런 말이 나오냐고. 근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몸도 시원치 않아가지고 내가 저걸 두고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앞에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다 치워놓고 나도 가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 예. 아, 예, 저는 제가 어제 모시고 온 목사입니다. 아, 이쪽 분은 어머니? 어, 예, 어머니. 일단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원래 알고 있는 병이 있으셨나요? 예. 어떤 병? 간경변. 원래 간경변 있으셨어요? 예. 간경변 원래 어떤 간경변이요? 알콜성 간경변 아니면 바이러스? 알콜성. 알콜성 간경변. 지금 알콜성 간경변은 합병증으로 간성혼수랑 위장관 출혈이 있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모시고 오신 것 같아요, 저희 응급실로. 오설때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셨고 출혈이 지속되는 상태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지금 기도사관을 하고 중환자실로 입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아까 강원생도 얘기를 하셨겠지만은 환자분 시간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 응급실에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무조건 살리게 되어 있어요. 보호자분 의사랑 관계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네, 중환자실로 일단 살려야 되겠어요. 일단 중환자실로 우선 입원을 하시고 그 다음 치료는 그 다음 입원하셔서 그 담당 교수님하고 상의하셔서 진행을 해주는 게 낫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하는데 일단 살려보고 살리고 나서 얘기를 하시죠. 무조건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시경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출혈은 계속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신데 아마 간성혼수 간이 안 좋으면은 몸에 암모니아라는 독소가 쌓여가지고 뇌가 손상이 돼요. 그것 때문에 의식이 지금 안 깨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처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예, 그럼 처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 설득 제가 시키고 네, 얘기할게요. 그러니까